과학자를 꿈꾸는 이세현 양은 지난해 자유학기제 탐구 활동으로 과학체험을 신청했습니다. 체험 활동인 만큼 실험실 탐방이나 과학관 견학을 기대했지만 세현 양이 한 학기 동안 해야 했던 건 과학 영화 보기. 재미는 있었지만 정작 과학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과학과 관련된 그 기관 방문 같은 걸 해보면 진로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과학 쪽에서는 그런 체험은 없었고 그냥 영화반 이런 것만 있어요. 이런 상황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인근 미술관이나 공연장 등 국공립기관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대부분 교내에서 운영했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연구원이 시내 3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한 곳 중 47%에서만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정부가 2016년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면서 공공기관의 청소년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의무화했지만 참여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외부기관과 연계한 진로체험을 운영하려 해도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관들은 불참 이유로 예산과 인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어린 나이보다도 그 아이들의 그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장소가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체험이 조금 저학년급 위주로 되었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규모나 이런 사이즈가 중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작다는 거죠. 일부에선 교육부나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지원 대신 참여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1년에 4차례 이상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인증마크를 제공하는 건데 인증으로 인한 혜택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공의 문제인 만큼 기관의 교육기부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공화제는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먼 거리, 멀리 함께 가는 교육의 근본 방향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가 확산돼야지 어떤 강화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교내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청소년 진로 체험 기관을 총괄하는 허브센터를 짓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두 단기간에 진행되기는 어려운 대안들. 일부 학교에선 올해부터 자유학기제를 넘어 자유학년제로까지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진로 탐색을 위한 체험처 발굴은 자유학기제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TBS 김승원입니다.